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. 500대 기업 경영평가는 CEO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, 글로벌 경쟁력,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실시합니다.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점 2점을 받았는데 고속 성장과 투자, 글로벌 경쟁력 등 3개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. 4년 연속 1위였던 삼성전자는 투자, 일자리 창출, 양성 평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종합점수 638.1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.